여기 처음에 봤을 때는 사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건물 진짜 예쁘게 잘 지었네요. 원래 박물관 들어갈 때 티켓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이거 타이페이 펌페스 클래식 카드를 샀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냥 카드 스캔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덕분에 시간을 좀 절약할 것 같습니다. 하나네요. 네. 어디로 갈 때는요? 한국어. 네, 한국어. 그건 신분증 하나 여기 막혀야 해요. 아, 신분증요? 네, 아니면 그런 정시무 본거 있어요. 네. 보고 싶은 정시무는 여기 키보드. 미시. 미하. It's okay? It's okay. Okay. Yeah. Okay. 이제 끝나고 나가는 길입니다. 다 보는데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유물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볼 맛이 났어요. 지금 가는 곳은 심원에 있는 곡창국수집입니다. 하도 주위에서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대박. 와. 라지 사이즈. 오케이. 예. 그래서 노. 예. 진짜 덥네. 5층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역시 랜드마크라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줄 서서 입장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이 한국 롯데 월드타워 다시 온 것 같아요. 겨우 티켓을 구했습니다. 아, 이제 사람들이 전망대로 가기 시작했네요. 이곳이 타이베이 101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타이베이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여기가 진짜네. 아, 여기를 너무 늦게 왔어. 아이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 예전에 KBS 마스코트 같은데. 뭐 화물용 엘리베이터 같은데.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여기 타이베이 101 와서 야경 구경하는 거는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강추합니다.